뭐? 같이 사치다에 남자편을 하나 같이 해. 그래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해. 그런 게스트 필요 없어. 대박이다. 근데 남자애들이 젊어. 언니 젊은 남자들이 우리랑 안 놀아, 꿈께. 아니,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. 아, 프로그램에. 세 명만 투입해, 그 옆집에. 그러면 재밌게 돼. 시너지 효과 날 것 같아. 젊은 남자 누구? 어? 젊고 별 볼일 없는 놈들. 젊고 별 볼일 없는 놈들.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참여하는 애들 웃게 하려고 그러지. 그렇지. 다 해볼 거야. 장동건, 이병헌. 그녀들은 꿈도 꾸지 말고 좀 낮춰. 최부람. 최부람. 싫어. 어, 너, 너. 그러면 뭐라겠는지 알아? 그냥 선생님에 오세요. 그냥 선생님에 오세요. 정말 찐 우정, 찐 우정. 저도 남자친구가 많이 있는데 이성 간의 친구는 될 수 없다고들 말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성 간에도 충분히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두 분만 봐도 그렇잖아요. 서로의 위하는 마음도 보이고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. 아이고 나는 저기 저 몰라 우리 박원숙 씨는 있으니까 올 수도 있다. 우리는 이제 언젠가 합쳐 이름 모를 이름 모를 거리로 뭐. 떠나버릴 거야. 둘 셋 뭐야 그러고 싶다 이거야? 아 정말 합쳐야겠네. 아 깊을 거 합치고 말리라. 아이고 아유, 오빠 주무시고 가세요. 주무시고 가세요. 자고 가라고? 둘이서 왜 이렇게 은밀한 왜 이렇게 은밀한 은밀한 약속을 하지? 둘도 없는 캐릭터야. 언니 방문 열어놓을게요.